구들넣기에서 가장 기초적인 도면입니다. 아궁이 반대쪽에 굴뚝이 설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 그림은 대동년도 고려를 그린 것인데 아궁이가 중앙에 있을 때는 이 굴뚝이 중앙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이 옆으로 공평하게 잘 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궁이가 이쪽 좌측으로 이렇게 편중된 아궁이일 경우에는 이 굴뚝 배영구가 이쪽으로 방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굴뚝이 설치되어야 이 아궁이 하열이 이 방 전체를 펴는 데 유용한 것입니다. 또 아궁이 하열이 우측에 있을 경우에는 이쪽 좌측 끝에 배영구가 있어야 되는 그런 이 기본적인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궁의 하열이 어느 쪽에 있든지 그 대치되는 쪽에 그 배영구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가 아궁일 경우에는 중앙에 여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아궁의 하열이 양쪽으로 퍼지면서 여기서 만나 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되고 또 만약에 여기에 아궁이 설치할 경우에는 굴뚝을 대치되는 일반 고리에서는 여기다 굴뚝을 만들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이쪽으로 바로 나가기 때문에 이쪽에 따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동년도 고려일 경우에는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3번이 됐든 아궁이 자리가 어느 쪽에 있든지 간에 이 방의 중앙 부분에 배영구를 만드는 게 좋다. 또한 가지 더 여기서 기술적인 거를 첨부하면은 여기다가 일자의 주류등을 맞게 되면은 하나의 배영구가 두 개의 배영구가 되기 때문에 운목에서 훨씬 화열이 10개, 옆으로 넓게 퍼지는 그런 좋은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